안녕하십니까. 박성준입니다. 오늘은 셀레늄의 중요성에 대해서, 그 셀레늄을 가지고 만든 약제인 셀레나제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셀레나제가 왜 중요한가? 첫째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. 활성산소뿐만 아니라 활성질소까지도 제거해주는데, 활성산소를 비활성화함으로 해서 우리 몸에 큰 유익을 끼쳐주시게 되겠습니다. 두 번째는 셀레늄이 물론 셀레늄 자체로서 이 셀레늄 함유 효소로서의 그런 기능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좋은 효소를 활성화시켜주는데 도움이 되겠고요. 세 번째는 항염증 물질입니다.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, 우리 몸속에 NF-kappa-B라고 있는데, NF는 뉴클레스 팩터, 그러니까 핵 인자가 되겠습니다만은, 그 활성 억제를 해모로 해서 항염증 물질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. 염증을 잡아준다는 이야기죠. 네 번째로는 그 면역계를 활성화시켜줍니다. 면역계 활성화제로서 특별히 그 인터루킨2 수용체의 활성을 촉진시키므로 해서 면역계가 활성화되게 되는 그런 좋은 기능을 갖게 되겠습니다. 다섯 번째로는 DNA 보수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, P53, 이것은 손상된 종양 억제 유전자죠. 이 P53이 만약에 손상됐을 때에는 그 P53을 활성화시켜줘야 되는데, 이 효소가, 이 셀레늄 셀레나제라는 것이 이 DNA 보수에 큰 역할을 해준다는 것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중금속 해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는 수은이라든가 납, 카드뮴, 알루미늄,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중금속이 많이 오염되어 있는데, 이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는 그 중금속을 해독하는데 이 셀레나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 기능 하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암 환자분들을 많이 이제 상대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, 일반적으로 암 환자분들은 피 속에 예, 저 뭡니까, 셀레늄의 성분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. 소위 말해서 결핍되어 있다는 이야기죠. 어느 정도 결핍되어 있는가 하면은, 적어도 100에서 130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라는 농도 정도는 유지가 되어 줘야 되는데, 암 환자분들은 대부분 다 낮더라는 겁니다. 예, 굉장히 낮아. 어느 정도 낮은가 하면은, 환자분들이 약 70% 있어가지고 50에서 90 밖에 되질 않아요. 예, 정상은 적어도 100에서 130 정도 되어 줘야만이 암이 예방되는 범위인데, 예, 그것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암 치료하시는 분들에게 셀레늄을 높여줘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죠. 두 번째는 이 셀레늄이 낮게 되면은 종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. 예, 심지어 예를 들면 이제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4배에서 5배 정도 이렇게 증가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. 세 번째로는 면역 반응이 감소됩니다.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, 우리 몸속에 셀레늄 농도가 낮으면은 약 10분의 1 정도까지라도 예, 세포독성 T림프의 숫자라든가 활동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. 그러니까 이 암 치료에 있어가지고 셀레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게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예,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, 특히 그 설사라든가 점막염 같은 그런 부작용이 많은데, 이러한 것들을 예방 효과니까 굉장히 뛰어나다, 약 두 배 이상 뛰어나다는 것을 아시게 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, 그 이어서 다음에는 그 다른 그런 효과 같은 것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